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복음으로써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이 땅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또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에 대하여 더욱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모이기를 힘쓰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직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우리 각 사람 마음의 사정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 말씀의 교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와 동일한 역사로 우리 마음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더욱 주님 뜻 가운데 살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이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수 있도록 우리 생애를 더욱더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흠 없이 점도 없이 찬송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애를 일일이 하나하나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간구합니다. 또 멀리서 한 주간에 복음을 증가하시는 유한 목사님, 또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전도 집회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이 기도로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도 일깨워 주시고 주님 또한 그곳에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이번 주에 이완 목사님께서는 부여 지역에 전도 집회 중에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의 맨 처음인 창세기 그리고 그첫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교훈을 나눌까 합니다. 성경 맨 처음 첫 구절은 분명한 선언으로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분명한 선언으로 시작되어 있고, 이 성경의 처음 첫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 성경 처음 첫 문장의 주어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만 하나님이라는 말이 32번 나오고,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는 약 2,500번 이상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책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한 그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성경의 처음 첫 구절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그 뒤에 모든 이야기도 함께 믿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구절이 우리 마음에 믿어질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과 심판에 대한 경고도 받아들여질 것이고 인간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믿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의 필요성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함께 받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 가운데 시작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바람과 풍랑이 말씀으로 잔잔케 되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그런 유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도 창세기 1장 2절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아무 문제 없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경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살펴본다면 동정녀 탄생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건 더욱더 불가능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불어닥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도 역시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그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 그 모든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모두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에 보면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기준으로 사물을 판단하길 좋아합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다라는 책망의 말씀이 딱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과 같이 여기겠느냐라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한 줌의 진흙과 같습니다. 그 진흙을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자기의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고 빚는 것처럼 역시 천지 우주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기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면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하게 되고 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 뒤에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또한 의심 없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마치 신앙의 관문이기도 관문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에 대한 선언으로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마음에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동안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잘못된 신에 대한 개념도 깨지고 그야말로 진리가 우리 마음에 그대로 새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 이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한 주어죠. 하나님에 대한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무신론이라는 잘못된 인간 사상은 사라져버립니다. 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믿는다면 이 우주와 신이 같은 개념이라고 믿고 있는 범신론적인 잘못된 개념도 우리 마음에서 부서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에서 유일신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신론적인 어떤 종교, 신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신론적인 잘못된 신앙적인 개념도 우리 마음에서 부서질 것이고, 또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받아들인다면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라는 그런 황당한 진화론도 역시 우리 마음에 부서져 버릴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간단한 선언이지만 그 말씀은 신앙의 관문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무신론, 범신론 또는 다신론 또는 진화론, 이런 잘못된 모든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종교적인 개념이 산산히 부서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고 항상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에 이 처음 창조에 대한 선언과 그리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책을 이렇게 들고 있다면 이 책을 펴서 책에 있는 글자도 보이고 표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의 종이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글자도 보이고 표지도 보이고 한 장 한 장의 종이는 보일런지 모르지만 이 책을 쓴 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성경책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 원리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자는 눈으로 읽을 수 있고 책을 손으로 만져볼 수는 있지만 그 책을 지은 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우리는 글자를 보고 있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져지는 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 성경을 기록하신 창조주의 존재는 역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책이 있는 겁니다. 책을 쓴 사람이 있겠죠. 동일하게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저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저자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이라는 것은 읽어보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그 기록된 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쓴 책은 읽어보면 어린아이가 썼다고 느껴집니다. 유치합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전문적인 지식을 책으로 썼다면 그 사람이 얼마만은 공부를 했고 얼마만은 노력을 했는가, 그분의 지적인 수준이 역시 그 사람이 쓴 글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 적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 성경의 내용이 그만한 수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만한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깃들여 있어야 됩니다. 자,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수천 년 동안 인간 역사 속에서 성경을 읽고 검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의 진실성은 더욱더 분명하게 시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수많은 증거들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기록된 수많은 내용을 통해서 창조주가 아니면은 못할 말씀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능력 있게 역사하고 인간 역사를 변화시키고 성경의 수많은 예언이 성취되고 우리 개인의 생애도 변화되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고 있다라는 그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그 선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수없이 많이 확인해 봅니다. 자, 이 성경은 창조주의 말씀이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증거로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자연의 놀라운 그 능력과 질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분히 입증을 해줍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양심으로 마음으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도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신비로운 자연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더욱더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과학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책이 있다. 한 권은 성경이요 또 하나는 자연이다. 그의 만드신 세계를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그 천문학자 케플러라는 천문학자는 만환경을 통해서 우주를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의 무언의 설교를 듣는 것과 같다. 나는 창조주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창조의 어떤 그 놀라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에 확인해 볼 수 있고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마음에 더욱 깊이 있게 사실로서 와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되어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아주 놀라울 정도의 질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저절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 과학자가 그 저절로 됐다라는 것을 확률적인 그 숫자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아주 그 가상의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모래의 숫자를 예를 듭니다. 이 모래 숫자를 지구상에 있는 해변가의 용적을 계산하고 그 용적을 가지고 모래의 숫자를 계산해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천문학적인 상상 속의 숫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10의 25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래 숫자를 약 10의 25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확률적으로 이야기할 때 생명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미노산이 우연히 단백질로 합성될 확률이 10의 114승분의 1이고 그리고 하나의 유전인자 DNA가 우발적으로 합성될 확률은 10의 600승분의 1이다. 그리고 단백질에서 세포가 될 확률은 10의 4만 승분의 1이다. 이런 그 재미난 숫자를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숫자가 얼마만큼의 그 놀라운 숫자인지는 한번 써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 구체적인 예를 들기 전에 어떤 분은 우리가 손쉽게 마음에 와닿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규칙 속에 있다라는 걸 예를 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그 생물학자는 생명이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마치 인쇄소에서 활자가 갑자기 다 쏟아졌는데 그 쏟아진 활자가 우연히 오자가 하나도 없는 백과사전이 되는 것과 같이 생명체가 우연히 탄생할 가능성은 그 정도 뺏기 확률적으로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생명이라는 건 절대로 우연히 탄생할 수 없다라는 걸 그런 그 재미난 예로서 설명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창조과학회에 있는 어떤 분은 이 고물상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여러 가지 고철들이 날아가서 공터에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떨어지다가 조립되다 보니까 보잉 747이 됐다. 뭐 이래가지고 그 보잉 747에 있는 부품의 숫자와 확률의 어떤 그 가능성을 계산해서 차라리 그걸 믿는 게 낫지 생명은 절대로 우연히 생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더 믿기 어려운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더 손쉽게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러이지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부러이지려 한다는 말이 딱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애타게 부르는데 철없는 아이가 못 들은 채 하고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막 쫓아가서 넌 내 얘기를 저 엄마가 그렇게 불렀는데 듣지도 못했냐 하는데 애가 귀 막고 뛰어갔어요. 그런 그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모든 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러이지려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러이지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쉽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럼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면 대단한 결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는 부러이지려 하기 때문에 그와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가 바로 하나님이 없다, 그와 같은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그랬죠? 패리라는 건 돌이나 이치에 어긋나다 이런 뜻입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창조주를 어찌 피조물의 생각으로 자기와 같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어찌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거죠. 진화론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그 불합리하게 만드셨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지 않느냐.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얘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이 더욱더 많은 사람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불어이지려는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인간 죄성이 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배척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부인하게 되면 자기의 존재 목적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를 부인한 인간이 수많은 철학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목적을 밝혀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기록한 게 여러 가지 인생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수없이 많은 인생론이 역사 속에 나타났지만 어떤 인생론도 인간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했던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논하고 저렇게 논한 거죠. 창조주를 부인하면 자기가 누군지조차도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그랬죠. 그 한 예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 예전 그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논쟁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그 무익한 논쟁을 할 때 그건 아무리 몇 시간을 논쟁해도 역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닭이 먼저라고 이야기한다면, 야, 그 닭이 어디서 나왔냐, 닭은 달걀이 부화해서 나오니까 달걀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그렇다. 그럼 달걀이 있었다면 그 달걀은 누가 나왔겠냐, 암탉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몇 시간 무익한 논쟁을 할지언정 절대로 정답은 안 나오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답은 우리 마음에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달걀을 만든 게 아니라 닭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에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짐승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닷속에 각종 물고기 알로 채우니,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 각종 물고기로 채우셨죠. 그리고 알을 낳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다, 분명한 답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직도 불신자에게는 최고의 난제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면 가장 쉬운 문제부터 혼란에 빠집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가정적인 일 또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어떡할지를 아무런 마음에 확정할 수 없는 그 불안함에 빠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할 때부터 어리석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에서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멀리 배척하게 되면 우리의 작은 생활부터 흔들립니다. 우리는 늘 갈등 가운데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내가 결정한 그런 일이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 자기 자신도 혼란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아주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올바른 결정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특별한 일이 아니죠, 보통 평범한 일에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때 인간의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리석은 행동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가질 때 선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발걸음을 가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인간 어리석음입니다. 자,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불신자의 마음속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저절로 된 거라라는 이야기를 마음에 심어줍니다. 다 우주에 큰 폭발이 일어나서 우연히 그것이 지구가 되고 생명체가 됐다. 이 사탄은 그와 같이 믿기 어려운 우연이라는 이야기를 그 죄성을 가진 인간 마음속에 믿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됐다, 우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절로 된 것 같습니다. 우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생활 속의 불신이다, 그렇게 좀 책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우리 각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구원받게 된 그 계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다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그 사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만났던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이 잘 조화가 돼서 그분이 내게 복음을 전해줬고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얼마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얼마만한 놀라운 지혜가 그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어놨는지를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는 모습도 잘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기가 막힐 정도로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가시다가 사마리아라는 마을로 지나가셔야 됐습니다. 그 많은 사마리아 마을 중에 하필이면 수가라는 마을에 지나갔고 그 수가라는 마을의 많은 시간들 중에 하필 그때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가라는 지역도 넓은 지역인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우물가에 앉아 있었고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가 하필이면 그때 물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많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여자를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된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내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를 주셨는가 우리는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저절로 됐다, 우연히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을 심어놔서 마치 자기가 우연히 무계획적으로 구원받은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그런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런 시간을 쭉 돌아보면 불신자로 살아왔던 때가 있죠. 구원받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받기 전의 생애 가운데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많은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 나를 버리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충분한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그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비에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 알라 그러셨습니다. 그는 특별한 범죄자에게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온 많은 그 부끄러운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까지 많은 환경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나갔다라는 걸 또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고 내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에 확인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행한 건 마귀는 그 모든 섭리에 대해서 저절로다, 우연한 것이다 라고 그런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해버리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 안에 있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를 구약에서 찾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 아, 히브리서니까 이게 이스라엘하고 관련되니까 구약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손자인지 아들인지 구별해야죠. 예. 구약인지 신약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많은 물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인간의 느낌이나 인간의 이해력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느낄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느끼고 이해하는 것만 믿는다면 믿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중력이 있다는 걸 느끼지는 못합니다. 자기장이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는 산소가 있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아주 미개한 민족이 있다는 것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읽으면서 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우리는 느끼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어야 될 분명한 사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느끼려고 하십니까? 이해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혼란을 못 벗어날 겁니다. 방법이 틀렸어요. 느끼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6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느낀다라든지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느낌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충분히 그 얘기를 입증할 수 있죠. 인간의 느낌은 불완전한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굉장히 좋다고 느꼈는데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나는 그걸 명확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이해한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의 느낌이나 이해는 아주 불완한 거예요. 인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라고 얘기하죠.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이해하는 거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건 아주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압니다. 믿을 때 의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는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양심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자각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진리에 대한 증언도 있고 성경에 수많은 기록된 사실들도 있고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결론을 갖습니다. 그리고 믿을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되고 느끼려고 할 때 우리에게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신앙 상담하다 보면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 분이 어느 날 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게 잘 안 느껴져요 막 이래요. 저도 안 느껴집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건 느낌이 아니죠. 내 느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자다 보면 집안에서 보면 태양이 있다라고 느낍니까? 태양이 있다고 믿는 거죠. 분명한 사실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느낌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이해력은 아무 그 보잘것없는 것들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고 느끼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사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난 솔직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지, 내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지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다고 고백하십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의 의미가 나를 위한 거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증언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편안한 거죠. 그걸 느끼려고 한다든지 그걸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또다시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때로는 느껴지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슴 벅찰 정도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게 이해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건 인간의 느낌이나 이해는 사라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에 설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그는 이량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그는 진실되고 참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미쁘십니다. 그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답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도 그렇고 구원의 놀라운 사실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해하냐 안 하냐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학창시절에 그렇게 뭐 공부를 썩 잘하진 않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을 때 이해 못하는 거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내 느낌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제 그런 문제는 아주 사소해졌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할 때도 많습니다. 나는 이해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신기할 정도로요 마음의 평강을 갖게 됐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아주 놀라운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창조의 사실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느끼려고 안 합니다.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사람도 그 위에 창조하였느니라. 그 이름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섬기고 경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고 존경합니다. 그분이 인간적으로 많이 배웠든지 인간적으로 인품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따지겠죠.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내 부모는 그분이 학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분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분이 인격자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든지 그게 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입니다. 부모라는 한 가지 조건이 나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야 될 마음을 느끼고 그러한 이야기에 항상 공감을 합니다. 하물며 창조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로만 해도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목이 터지도록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게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아들은 자식은 그 아비를 두려워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거늘 내가 아비일진대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울이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욕해도 그 자식만은 부모의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는 커녕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죄의 극치죠.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마귀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의 존재조차 부인합니다. 마귀보다 더 악해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분은 마땅히 찬송받아야 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인 인간이 그의 존재조차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 성경은 고발합니다. 시편 148편 5절입니다. 시편 148편 5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예. 다른 이유 없습니다. 피조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단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부모님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내게 공경받아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에게 찬송은커녕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이유가 바로 붙어 있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 한 가지 이유가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하나님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기를 만든 에디슨 같은 사람을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에디슨입니다. 또 인간 생활에 필요한 라디오나 텔레비전 또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을 존경하죠. 빌 게이츠라는 유명한 컴퓨터 회사 사장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만든 사람도 높이 보고 그를 존경합니다. 전기를 만든 에디슨도 존경합니다. 라디오나 자동차를 만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창조의 정신, 창조라기보단 발명의 정신을 높이 사줍니다. 그런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죄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타락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마땅한 얘기죠.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삶의 모습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삶의 모습을 가졌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생각했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무신론을 취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하죠.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소행이 부패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의 무신론이 하나님 보기에 더 큰 폐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명한 성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끝마다 자기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 들은 수많은 사람이 문제가 됐어요. 선생님같이 훌륭한 분이 뭐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입에 늘 달고 사십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큰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 말은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더 나보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 같은데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비해서 나의 마음과 삶의 모습은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고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공감이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공감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공감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자기를 버리기까지,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공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은혜와 많이 동떨어져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어떤 그 복음성가의 가사 속에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그런 그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그랬죠.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 내 신체 중에 어느 부분이 예수님을 제일 닮았을까? 이 말만 할 때는 진짜 입은 예수님 닮은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닮았을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마음에 쭉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감동과 그 말씀에 비해서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는 더욱더 부끄러워집니다. 누구든지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말씀의 뜻이 조금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좀 남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실질적인 그 생활은 그 은혜에 화답치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무신론자들을 보고 마음에 아주 그 분한 마음도 갖고 그들의 그 불신의 마음에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주려는 마음이 간절하다가도 또 때로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또 부끄러워질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나의 말하는 그 말뿐만 아니라 나의 실질적인 생각과 모든 행동이 더욱더 주님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내게 주신 은혜는 놀라운데 나의 삶의 모습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다라는 걸 느낍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을 같이 읽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성경의 많은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익숙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거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삶의 헌신도 그에 비례해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지식이 부족한 시대보다는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의 신앙이 부족한 시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리적으로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말씀을 인용하면 아주 정확하게 인용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 지적인 수준에 많이 떨어지는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셨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내게 큰 고통이 있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을 때 나는 절망하고 나는 탄식하고 나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나를 위로하시는 것도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하나하나 마음에 생각해 볼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별과 달과 그 모든 걸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시편 8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진짜 가끔은 이 대자연의 웅대함을 한번 보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놀라우신 창조주께서 내게 관심을 갖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 자, 그런 그 창조의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이렇게 회복을 얻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이렇게 확인해 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어려움의 답입니다. 시편 121편에도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자, 욥이 큰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혈육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다 잃어버렸죠?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겪고 있을 수 있는 물질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또 정신적인 모든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 욥이 큰 고통 가운데 신앙의 큰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이제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저는 욥기를 쭉 읽으면서 아, 이제 하나님께서 야, 욥아, 실은 네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아냐. 그 이유를 쭉 설명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에 대한 이유는 한마디도 설명 안 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 하셨냐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든 능력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며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70여 가지 이상의 질문을 막 쏟아 놓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삼성과 묘성을 만들 수 있겠느냐?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바닷물이 태에서 넘쳐날 때 누가 그것을 막았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설명하시고 욥에게 그걸 설명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욥은 그 말씀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를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당장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로 우리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삶의 문제에 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집회할 때 아주 마음에 시험을 받고 이렇게 아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찬송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있으면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와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서울은 별 볼 일 없는데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깨끗해서 그러나 봐요. 근데 그 많은 별들을 보니까 마음에 진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그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열등감이나 문제 또는 개인적인 환경의 어려움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내게 관심을 갖고 아들을 주셨고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더 이상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의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자연의 어떤 웅대함을 지켜볼 때 우리는 더욱더 마음에 진짜 그 하나님의 친히 내 양심에 들려주는 위로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큰일 났네요. 예, 안 찾아지네요. 이사야서 그냥 말씀으로 드리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희가 어찌 풀과 같은 인자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그들을 마음에 위로하시면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여호와를 너희가 어찌 잊어버렸느냐라고 그들 마음을 일깨우시고 교훈해 주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어찌하여 너희가 풀과 같은 그 인자들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하늘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너를 지었다.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됐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고난에 대한 충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을 갖게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내 고난에 대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충분한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연과 우주 만물과 또 여러 가지 짐승과 새를 만드신 이야기를 욥에게 계속 질문하시거든요. 그 이치와 원리를 내가 아느냐고 수없이 많은 질문을 쏟아놓을 때 욥은 자기가 얼마만큼 자연에 대해서 무지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을 겁니다. 자기가 영적인 이해력도 그와 같이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에 대한 이해력이 아주 낮습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뉴턴이라는 과학자의 고백처럼 바닷가에서 조개 하나 들고 뛰어서 기뻐 뛰노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 표현을 했는데 인간의 이해력은 아주 짧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질문에 하나도 대답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연의 현상에 대한 인간의 무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그 가운데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그 찬송 가사 속에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낭만과 불신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욥과 같이 자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에 있어서도 무지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불행이나 슬픔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픔이나 다 포함하는 얘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보석과 같은 그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진짜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게 있는 불행, 당장의 슬픔 절대로 손해날 일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고 절망 가운데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사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내게 갖고 있는 계획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은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답은 항상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무엇입니까? 아, 외울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가끔 그 야외 집회 갔을 때 성경 퀴즈에 꼭 나오더라고요. 성경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합하면 무엇입니까? 답은 태멘. 그죠? 태초의 태자와 끝에 아멘의 맨자래서 오늘 중요한 걸 알려드리네요. 제가. 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같이 1절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셨습니다. 예. 성경 맨 처음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제일 마지막 구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왜 만드셨고 이 물질세계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요한계시록 끝에 분명히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라.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인류 역사를 얘기하십니다. 그 인류 역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셨습니다. 내 개인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창세기처럼 태어난 날이 있죠. 성경의 창세기 말고 내 인생의 창세기가 있어요. 예, 내가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날이 있겠죠. 나에게도 마지막 계시로 끝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얻고 그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자, 그 목적에 합당하게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는 수천 년이 걸리셨죠.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역사 속에서 오셨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셨고 그 복음을 지금도 증거하십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창세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죠. 천지창조는 6일 만에 됐지만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리스도부터 그리고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지 그 창조의 날짜로도 증거할 수 있어요. 또 창조는 단지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는 건 자기의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우주 만물에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도 아름답고 신기하지만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인간의 구원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최고의 기적은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그걸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작가의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 보면 아주 그 신비한 미소를 지은 그 귀부인을 이렇게 그려놨죠. 그런데 그 모나리자 그림 뒤를 잘 보면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일에 그 모나리자를 그림에서 빼버리고 풍경만 판다면은 그 가격이 얼마나 되겠느냐? 모나리자 그림의 가격은 엄청나게 높지만 거기 있는 모나리자를 빼놓고 풍경만 판다면은 그 가격은 턱없이 낮아지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만물은 아름답고 신기하다. 그러나 그 자연의 주체가 되는 인간을 거기서 빼버리면 모나리자 그림에서 모나리자를 뺀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남았어요. 아이고 참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인간 없는 사람의 창조가 없는 우주 만물은 무의미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진 거죠.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죠. 창세기 1장 2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수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리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느낌을 못 갖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 천지창조의 과정 속에 삼위의 하나님이 다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로 의인화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천지 창조의 과정은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함께 역사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천지 창조의 그 순간이 어땠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무질서의 질서를 세우시고 거기에 생명체를 채워나가십니다. 이 창조의 과정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무질서의 세계 속에 생명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태초의 과정, 혼돈 또 공허, 흑암이 기쁨이 있었다는 이
태초의 상태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너무 똑같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 복음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혼돈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우리는 가치관을 제대로 가질 수조차도 없었어요. 삶의 목적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와 자라서 늘 삶의 목적이 바뀌었죠. 그게 자기에 대한 주체성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도 불분명했고 우리의 인생은 공허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흑암이 기쁨에 있었다는 것처럼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없이 보냈습니다. 자, 이 태초의 상태와 구원 얻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주 아주 비슷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죠.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창세기의 태초의 과정과 구원 얻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성령의 역사, 우리의 삶의 변화들, 그런 모습이 그림처럼 잘 창세기 내용에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질서를 세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과목을 만드시고 넷째 날 일월 성신의 규례를 정하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여섯 날까지 그 모든 일을 단계적으로 질서적으로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발견하고 인생의 허무함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리고 복음을 우리에게 마침내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그 하나님이 질서 있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가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에스겔아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하여 그 뼈들이 살아나도록 외쳐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이뼈 저 뼈가 연락하더니 서로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들어맞고 그 가운데 힘줄이 돋이고 살이 돋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내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죽은 심령이 이뼈 저 뼈가 들어맞고 그 가운데 힘줄이 돋이고 살이 돋이고 생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됐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됐죠.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속에 보여줬던 마른 뼈들이나 이스라엘을 다 멸망한 줄 알았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모습이나 지금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이나 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태초에도 그와 같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기쁨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셨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창세기 속에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 속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은혜를 느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창세기 성경이 너무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 이 부분을 읽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한 사랑이 일깨우실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하시는 일을 설명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우리에 대한 놀라운 사랑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걸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에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그 간단한 가사인데요, 저는 누가 옆에서 그 노래만 불러도 참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로 인하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에 그런 말씀 있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다. 그는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그 순간보다도 더 놀라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나의 구원의 모습도 그림처럼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죠.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 무엇을 만들다 이런 뜻이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창조.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있는 재료를 갖고 발명하거나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만들지, 인간을 영어로 하면 메이크하지 크리에이트 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있는 재료를 갖고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창조하십니다. 무에서 유죠.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놀랍죠? 그거보다 더 놀라운 창조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더 놀라운 창조가 있습니다. 그 창조가 뭐냐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거기서 창조라는 말 한번 찾아보세요. 네, 10절이죠? 네. 제가 아직도 아까 그 이사야서 찾다 못 찾은 구절 있죠? 그게 어디 있었나 또 그 생각하다가 제가 말의 줄기를 잊어버렸어요.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가끔 생각이 나요. 아까 그게 왜 내가 그 구절을 못 찾았을까 지금도 그러다가 더 중요한 현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여기에 창조라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절대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발견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성경을 읽고 또 읽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비참해졌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하는 것은 없다. 내 자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고 한심한 존재인가를 성경을 통해 더욱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열등감이 무지 많이 들어왔어요. 자기를 자책하느라고 아주 그 괴롭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절을 읽다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랬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저는 그게 물질을 만드시는 하나님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내 타락된 마음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도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난 내게 기대할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내 타락된 마음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형제나 자매를 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내 양심은 송사합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얼마나 진실하게 형제나 자매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냐, 저는 그게 위선이라는 걸 금방 느낍니다. 내 자신은 항상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선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내 마음 갖고 하면 정제부터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사랑을 고백할 때 그건 진심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위선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 있어요. 난 내가 아무런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신앙 안에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내 속에 악한 그 어둠 속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고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지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창조의 역사가 그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내 마음 속에 놀라우신 창조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게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내게 시작이 됐고 아주 작은 날수가 찼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없는 사랑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내 어두운 마음 속에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앉은뱅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내 어둡고 답답한 마음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거짓 없는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창조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어디에서?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무신론자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비난했어요. 야, 사람이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고 조금이라도 교양이 있다면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흙을 갖다가 한 줌 잡아가지고 그걸 조물락조물락 하더니 거기다 숨을 불어넣고서 사람을 만들었다고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지성 있는 인간이라면 그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공개적으로 비난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한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창조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허리를 굽히시고 이 도시에 있었던 한 더러운 진흙 한 조각을 드셔서 그 진흙에다가 성령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 더러운 진흙 덩어리는 노름도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도둑질을 하던 사람인데 도둑질도 하지 않게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23년 동안 그와 같은 일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당신이 성경을 그와 같은 말로 비난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내 생애에 일어나게 했던 그 변화를 당신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이 세상 험하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변화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물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변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보고 진짜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때도 있지만 진짜 거듭났다면 변화됩니다. 전과 후는 달라지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하는 게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누가 하나님의 존재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죄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창조를 이루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창조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죠.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어떤 대통령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쪽에는 도로가 너무 좁으니까 이쪽 나무를 다 뽑아내고 도로를 좀 4차선으로 늘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힘이 있죠?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에 4차선이 생겼습니다. 자, 군대의 지휘관이 연병장에 서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외칩니다. 부대 집합. 그러면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모든 병사들이 그 지휘관 앞에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그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면 천지가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구원의 역사도 역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게 한 죄인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바로 천지창조의 빛이 있으라 하시는 모습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은 그 빛을 만드는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발명할 때 수년 동안 수천 번의 실험을 했답니다. 그 결과 간신히 전구를 만들어서 빛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수천 번의 실험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전구가 애석하게도 2분 만에 타버렸대요. 자, 인간은 그와 같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뭔가를 이룹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빛은 순간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즉각적이고 바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오랫동안 경험과 경륜을 쌓아서 어느 순간에 그 결실로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빛을 순간적으로 만드신 것처럼 구원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어진 복음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또 점진적인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순간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어느 날 이론으로 존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믿어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친 겁니다. 그리고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이른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또다시 변화시켜 나가죠. 그 신앙 생활 속에서 변화시키는 것은 점진적이고 계속적입니다. 그 변화가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변화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나 순간적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면 믿던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건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믿으려고 애썼던 복음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그렇게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성경에 있는 교리적인 내용이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그 깝깝했던 죄에 대한 문제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죠. 인자 위에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깁니다. 아무튼 구원은 순간적이고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은 점진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어둠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가운데 있죠. 우리의 어두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내 인간적인 상태는 내가 아무리 나를 개선해 나가도 하나님 보기에는 합당치 않은 죄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내게 주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입니다. 세상에 오는 찬 빛이 있었다 그랬죠? 각 사람 마음에 비추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빛은 사람의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내 어두운 마음 속에 그 빛이 비쳤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어두움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고 나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내게 있는 어둠을 보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죠. 내 육신을 보고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빛,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예수님에 대한 걸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도 있습니다. 자기의 어둠을 보고 자기를 정죄해봤자 열등감밖에 안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불안하죠.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빛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어둠을 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죠. 내게 주신 빛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의 빛이,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을 좋아하십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십니다. 그게 복음이고 모든 타락된 죄인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그 빛을 좋아하십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영생을 생명을 얻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로써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도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해력은 작고 우리의 느낌은 불안정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친히 말씀 가운데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의 갈 길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불안한 심령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바라봅니다. 주님 더욱더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구원을 얻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함께 묶여 주님의 뜻을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 계획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많은 전도 집회들 또 전국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동계 수련회 그 모든 일도 친히 주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교제 될 수 있도록 주님 계획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68장입니다. 4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없고 내일 저녁에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구역장 조장님 또 임원 되시는 분들은 저녁 7시 반에 임원 모임이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